세상을 살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들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것들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의 대표 우리 최효종 씨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정남 최효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정해놓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영화관이나 극장에 앞에 사람 의자를 발로 안 찬다던가 핸드폰으로 진동을 바꿔놓는 것은 우리들만의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요거 안 지킨다고 새 거랑 안 삽니다. 경찰 출동 안 합니다. 하지만 지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영화관 팔걸이 오른쪽 왼쪽 어느 게 될 건지 애매합니다. 이거 애매합니다. 제가 정해드립니다. 결론 나갑니다. 오른쪽이 될 겁니다. 딱 정합니다. 오른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변기 생각해 보십시오. 레바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왼손잡이들 애매합니다. 왼손잡이들 애매해요. 왼손잡이들은 통로 쪽에 앉으세요. 양쪽 다 될 겁니다. 좀 부지런해져야 돼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윤재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며칠 전에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해줬습니다. 솔직히 쪼잔한 줄은 알지만 그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자 여자친구가 오빠 그것만은 우리들의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며 거절했습니다. 도대체 여자친구한테 줬던 선물 어디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거 애매합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쪼잔한 놈 되는 것 같고 애매해요. 지금부터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방송 보시고 알아서 자진 납세들 하세요.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냐? 10만원 이상은 돌려줍니다. 10만원 이상 돌려주는 거예요. 딱 정한 거예요. 10만원 이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요것은 중고가가 아닙니다. 새 제품 기준이에요. 샀을 당시의 가격이에요. 10만원 이상 돌려줍니다. 이거 안 돌려주면 욕 먹는 겁니다. 돌려달라고 쪼잔한 거 아니에요. 애매한 거 있습니다. 커플링 애매합니다. 금이 애매해요. 금 애매해요. 금은 현재 시세로 갑니다. 한 시세로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제 시세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8만원에 샀어도 10만원 올랐다 그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세로 가는 거니까. 은은 안 됩니다. 은은 안 돼요. 은 돌려달라고 하는 놈이 쪼잔한 겁니다. 그런 녀석이랑 잘 헤어졌어요. 큐빅 안 됩니다. 금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돌려받느냐? 애매합니다. 직접 만나서 돌려받으면 애매해요. 괜히 만났다가 화해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택배 거래로 합니다. 받는 사람 착불이에요. 제주도나 산간 지역 사시는 분은 만 원씩 추가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딱 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사연 보내신 윤지현 씨 여자친구분 협조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갖고 계신 명품 가방 2주 안에 반납하십시오. 만약 안 돌려주면 명품 가방의 핵심인 바퀴를 떼버리겠습니다. 그럼 명품 가방이 그냥 가방이 되는 겁니다. 남자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가방을 선물할 때는 가방만 주고 보증서를 갖고 계십시오. 그래야 딴 데 못 팔아먹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애매한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박종찬입니다. 얼마 전 영화관에 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새치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기 아줌마! 아 왜 새치기를 하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더니 그 아줌마가 내가 왜 아줌마야?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 아줌마의 기준 어디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요거는 대한민국 21세기 최대 고민이에요. 네. 아줌마라는 단어 애매합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아줌마한테 아줌마라고 해도 기분 나빠요. 제가 정해드립니다. 아줌마가 뭔지 결론을 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아줌마는 아예 없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여사님으로 대체합니다. 여사님. 여사님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친구가 놀러왔다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우 여사님 오셨으니까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신여사님 오셨어요 하셔야 됩니다. 애매해지는 없는 거예요. 아줌마를 단 공공질서를 안 지키면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패치를 했다면 아줌마예요. 지하철에서 큰소리로 통한다 아줌마예요.
만약에 운전하는데 깜빡이를 안 끼고 차선 변경한다 그러면 아줌마! 에요? 아가씨가 끼어들어도 아줌마예요.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매한 거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식당이나 이런 곳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계세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그것도 여사님으로 통일합니다. 만약에 아줌마라 그러면 동그랑땡 리필 없는 거예요. 계란말이 더 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나갈 때 박카스탕 못 찍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꼭 법이 아니에요. 요거 안 지킨다고 쇠고랑 안 차요. 도착 출동 안 해요. 우리말의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아름다운 약속이고. 자, 이렇게 또 정해졌으니까 그때 그 새치기한 아줌마 협조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공공기서 잘 지키세요. 아줌마가 또 안 지키면 아줌마보다 더 심하게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에이, 머리긴 아저씨 공공질서 좀 지킵시다. 이렇게요. 애정남의 결론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 살면서 애매했던 사연들을 저희 개콘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매한 걸 정리하는 남자 애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